김민아 PD님까지 함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아 우리 역대 포토타임 중에 역대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함께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이세영 씨부터 한 분 한 분씩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주말 사용 설명서에서 에너지와 귀여움, 비타민 등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짠세영 이세영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남인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말 사용 설명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자 역을 맡은 남인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그게 가장 대단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이어서 우리 쑥대장 김숙 씨. 네. 네, 주말 사용 설명서 쑥대장을 맡고 있는 결론은 대장이 아닌 김숙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갓숙에서 부처숙으로 또 변하셨다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우리 장윤주 씨. 네, 저희가 되게 좀 오래 전부터 그 촬영을 시작했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제작 발표를 하게 돼서 진심으로 네 되게 너무 마음이 감동이 있고 또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와주신 우리 기자님들 감사드리고 저는 주말 사용 설명서에서 제대로 흥폭발한 모델 장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CANM의 김이나 PD님 첫 입봉작입니다. 오늘 또 풀메이크업으로 자랑해 주셨는데 언뜻 보면 출연진 같으신데 네, 인사를 부탁드릴까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사용 설명서 연출을 맡은 김이나 PD라고 합니다. 네, 우리 PD님이 너무 떨려하고 설레하고 계신데 먼저 우리 김이나 PD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주말 사용 설명서가 좀 어떤 프로그램인지 우리 기자님들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은 이제 주말에 뭘 하고 놀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주변 친구들을 봐도 막상 주말이 되면은 그냥 뭐 친구들이랑 밥이나 한 끼 먹지 사실 저희가 최대 52시간 시대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게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아 참 이 주말 알차게 보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참 좋은 곳도 많은데 이런 곳들을 좀 재기발랄하게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워라밸을 중시하는 이 시대가 돼서 좀 저희 프로그램을 보면서 같이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장윤주 씨부터 우리 주말 사용설명서 드디어 내일 모레 첫 방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진짜 그 저를 비롯해서 제작진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옆에 있는 김숙 씨, 라미란 씨, 이세영 씨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산다라는 게 정말 뭘 하나 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하고 또 즐겁게 놀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 되게 각자 다른 그 캐릭터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되게 버라이어티하게 모든 것들이 빨리빨리 그러면서도 또 그 깨알 재미들이 계속 이어지는 아마 정말 그 블록버스터 부럽지 않은 그런 예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감히 또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옆에서 김숙 씨, 블록버스터급 예능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김숙 씨 어떠세요? 네. 방송국에 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장윤주 씨가 최고인 것 같고요. 네. TMI의 최고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장윤주 씨를 만난 지 뭐 한 2주 만에 이분이 어떻게 사는지, 뭘 하는지, 우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알게 됐다는 거 좀 그만큼 좀 많이 친해진 것도 있고요. 네. 주말 사용 설명서는 그동안 얘기는 들었는데 좀 저게 어떤 걸까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 신문물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후기를 조금 알려 주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저도 이런 게 있었어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항상 이제 뭐 일상이 반복되니까
좀 새로운 것들을 조금 많이 넣었고, 네, 라미란 씨랑은 사실 그 만난 지 이제 몇 년 안 됐습니다만 소울메이트거든요. 네. 두 번째 작품이긴 해요. 네. 그 어니스 다음에 그쵸.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해서 너무 좀 즐겁고 매주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 저는 사실 라미란 씨 일부러 막 시간 내서 만나기도 너무 스케줄이 달라서 근데 이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핑계 삼아서 만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저는 라미란 씨가 너무 웃겨요. 그 예능하는 사람들 너무 재밌지만 그거랑 또 다른 또 라미란 씨의 그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라미란 씨의 매력을 진짜 제대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장윤주 씨는 뭐 워낙에 뭐 예능감이 뭐 뛰어난 분인데 여기서는 진짜 내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얘기해도 다 그래 알았어. 아 모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군요. 예, 그런 얘기도 좀 하셨고 그 다음에 이세용 씨의 또 매력이 아 진짜 엉뚱맞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팬이긴 했는데 사실 실제 모습이 너무 귀엽고 앙증맞고 그래서 이 세 분의 매력이 너무 보이지 돋보이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라미란 씨는 우리 소울메이트라고 아까 김숙 씨가 말씀 주셨는데 매주 즐겁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신가요? 네. 아 저는 그냥 소개가 한다 그래서 했는데요. 정말 솔직하시네요. 네. 네. 몇 주, 네. 몇 번 촬영할 때까지 항상 그런 질문을 계속했어요.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계속 이게 뭐야?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쉴 때는 그냥 쉬어야 된다라는 주의여서 그래서 나는 이 작품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매 촬영 때마다 하차 선언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사람이 참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중독된다는 게 정말 무섭고 그래서 이제는 또 어디를 가려나 또 어떤 곳에 가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가 이제 촬영하기 전에 좀 기다려지고 설레어지는 네, 좀 인간 개조 프로젝트가 아닐까. 저는 집에 누워만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네네. 네, 쉬는 날은 거의 진짜 시체처럼 누워만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밖으로 끌어내준 프로그램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네, 주말 사용설명서의 정말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말씀드리죠.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TV로 누워만 있고 쉬고 싶으시다가 보시면 아마 라미나 씨처럼 벌떡 일어나서 함께 체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막내 엉뚱 매력이라고 우리 김숙 씨가 말씀하셨는데 어떠세요? 주말 사용설명서 함께 하시면서. 사실 제가 좀 그래도 제일 막내이고 동생이니까 좀 새로운 신문물이라거나 막 그런 걸 되게 잘 알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막 컴퓨터도 잘 못하고 그래서 항상 좀 많이 뒤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본인 실제 나이를 밝히세요. 여러분 기자분들이 계신 앞에서 아, 안 돼요. 어떤 때 보면 저희보다 더 좀 예, 연배가 있으신 분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아직 네. 좀 문화생활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평소에. 근데 이번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밖에 나와서 놀러 다니는 즐거움도 또 언니들이랑 여럿이 함께 노는 즐거움을 깨달아서 뭐 마냥 모르고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있지만 너무 저의 일상에 활력이 되어준 작품이라 앞으로도 뭐 힘들고 그래도 되게 기대가 되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촬영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네. 네, 너무너무 방송도 기대됩니다. 네, 정말 편안해 보이시고 그 간절함과 또 진실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이제 질문 있는 기자님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요.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중앙 쪽에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대중문화팀 홍혜민 기자라고 합니다. 저 일단 네, 이세영 씨한테 제일 첫 질문 드릴게요. 네. 이세영 씨 아까 그 예고편을 보니까 이런 모습이 있었나 할 정도로 많이 망가지시고 밝은 쾌활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좀 자신을 내려놓기로 다짐하셨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라미란 씨는 예고편에서도 그렇고 포토타임 때도 그렇고 장윤주 씨한테 약간 기가 빠지는 듯한 표정을 보이셔서 네, 그 표정의 의미가 좀 궁금하고요. 장윤주 씨랑 함께한 소감, 아까 김숙 씨는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라미란 씨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라미란 씨부터 어떠세요? 지금도 많이 좀 기가 빠져 보이시는데 네, 그게 원인이 장윤주 씨 때문인지. 장윤주 씨가 그러니까 약간 개미지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깨를 잡히면 안 돼요. 네, 어깨 동물을 잡히면 이제 어깨를 잡고 붙은 다음에 귀에 대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네. 투머치하게 계속 그래서 귀를 중간에 털어내야 되고 한번 이렇게 수기가 가장 많이 잡혀요. 그러니까 네. 그 팔 올리기 가장 좋은 키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윤주 그 어깨 동무에 안 걸리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다니고 있거든요. 네네. 네. 좀 힘든 친구예요. 아, 그 저한테는 많이 힘들어요. 네. 기자님 그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네. 원인이 주시고 농담처럼 얘기하셨지만 아, 그래도 그만큼 친밀하고 그만큼 케미가 넘치신다는 말씀이시겠죠. 네. 그래서 주말 사용서 네. 녹화 끝나면 다들 어깨를 부여잡고 어깨가 다 내려앉은 듯한 느낌으로 예. 아, 예, 예. 다들 어깨 한쪽이 내려가 있고 막 이러거든요. 한번 촬영하실 때마다 예. 이제 한 번씩은 다 잡히시는 거예요. 아마 네. 주말 사용서 보면 아무튼 장윤주 씨의 팔은 누군가의 어깨에 올라가 있어요. 어, 그게 관전 포인트인데요. 예, 예. 네. 과연 관전 포인트. 그, 정말 그 라미란 씨, 김숙 씨는 그 제 그 팔을 올려놓기가 딱 좋은 키인 거예요. 그래서 와 네네. 이거 진짜 피곤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쓱 올라가는 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윤주 씨가 기성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 그래서 귀에다가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집에 가면 이렇게 하는데 집에 네. 가면 이명이 들려요. 이명이. 저는 사실 뭐 귓속말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삐 이게 들려요. 예. 네. 저는 귓속말 하는 게 아니라 바람을 불어 넣어 주는 건데. 아, 바람이. 근데 지금 표정 보니까 기자님들 너무 궁금해 하신 것 같아서 우리 장윤주 씨가 김숙 씨 한번 올려 주시면 안 돼요? 어깨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귓속말 하시는지? 네. 한번 보고 어 진짜 딱 맞는 위치. 이렇게 하고 귓속말을 아, 바로 이렇게. 그래서 어깨가 내려앉으실 수밖에 없구나.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이세영 씨. 아까 티저 때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 듣도 보도 못한 춤을 또 선보이셨는데 어떠세요? 내려놓기로 결심하신 겁니까? 네. 아, 내려놓기로 결심을 한 적은 없고요. 그냥 저는 감춘 적이 없는데 자꾸 뭘 이렇게 망가진다고 해서 저는 망가질 생각이 없었고 그냥 춤추라고 해서 춤을 추고 했는데 되게 이렇게 편안하게 다 보여줄지 몰랐다고 그래서 저도 좀 당황스러워요. 아, 그게 편안하게 하신 건데 그게 있는 그대로 다 나가실 줄은 모르셨구나. 네. 아, 그래서 원래 이렇게 내놓은 게 아니고 원래 평상시에 그대로 그 모습을 보여드린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또 질문 있는 기자님 손을 들어 펴주시면요 저희가 마이크를 왼쪽 오른쪽에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병기 기자님께서 한번 또 들어주셨네요. 네, 저 헤럴드경제 서병기 기자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PD님하고 출연자들께 다 물어볼게요. 그 약간 리얼리티를 가미한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나가면은 좀 이렇게 우리 일반인들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 한국의 리얼리티 프로는 치질하고 좀 더러운 막 이런 것들이 인기를 얻는 현상이 일어난 부분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이게 제목만 봐서는 사실은 굉장히 인포테인먼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충족을 해드려야 될 텐데 출연자들의 어떤 그 주말에 그 여가를 보내는 그런 부분에 의존하는 건지 아니면 제작진이 가미한 뭐가 있는 건지를 일단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게 공감의 포인트라는 측면에서 주말에 그 대중들이 어떤 거에 공감을 할 것이냐.
저는 그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하는 그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네. 엄청난 좌절을 경험한 다음에 어떤 그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정말 형편이 쪼그라든 그런 시청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주말의 어떤 그 여가 패턴 그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으면 출연자들이 하나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혹시 그러니까 그냥 방 안에만 있으면 뭐 화면이 안 나오니까 계속 뭘 이벤트적으로 이렇게 찾아가고 뭘 체험하고 계속 이렇게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대중들도 조금 시청자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재미있어하지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도 약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김이나 PD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PD 프로그램이 우리 리얼리티 강조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출연진들이 직접 주말을 즐기고 싶은 의도인지 아니면 제작진의 의도도 가미돼서 함께 된 건지 또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는 사실 혼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출연진이 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저희가 많이 받아서 프로그램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작진이 추천하고 싶은 곳들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가격적인 면이나 위치적인 면에서도 저희가 좀 더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게 리얼리티를 많이 가미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연예인 분들이 나오면 이제 리얼리티가 좀 떨어진다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관전 포인트는 이 주말을 어떻게 보낼까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출연자 분들에 대한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사실 라미란 씨와 김숙 씨 같은 경우에는 먼저 알고 계셨던 사이지만 이 네 분이 처음 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만나서 첫 회를 보면 그 어색함이 되게 묻어나요. 근데 이제 회차를 거듭할수록 이들의 우정이 쌓이고 이들이 정말 하나의 그룹이 되어서 좀 더 정말 우리 내가 친구들이랑 갔을 때 이런 모습이지 내가 추억을 생각하거나 또는 이번 주말엔 나도 내 친구들과 저렇게 가고 싶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리얼리티가 많이 가미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출연진 네 분께 또 질문 드리고 싶은데 먼저 장윤주 씨부터 우리 공감 포인트 시청자들과 함께 공감을 해야 될 텐데 나만의 좀 주말을 즐기는 또 소확행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우리 장윤주 씨. 네. 일단은 그 아까 이세영 씨가 그 나이에 비해서 참 그 건늙었다. 나이가 제일 많이 좀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촬영을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저도 20년 차, 이제 21년 차 모델인데 그냥 20년 내내 일만 한 거예요. 갑자기 눈물 뚝뚝뚝뚝 매일 워킹하고 포즈 취하고 그냥 이 나라 갔다 저 나라 가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소한 그 일상이 주는 재미를 그냥 모르고 지나왔더라고요. 그 흔한 정말 그 바닷가에서 모래 쌓기 이런 것도 이번에 저 처음 해봤거든요. 언니들이랑. 근데 되게 그 평범할 수 있고 소소할 수 있는 그 주말 나들이가 어떤 사람한테는 지금의 현대인들에게는 너무 필요하고 소중한 정말 모먼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네, 그 포인트가 제 개인적으로도 울컥했습니다. 그렇죠. 이어서 우리 김숙 씨는 나만의 소확행을 느끼는 노고 싶다고 하셨는데 뭐, 네. 사실 뭐 너무 지금 현대인들 너무 바쁘고 자기만의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혼자 보내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일단 네 명이 같이 모이는 것 자체도 사실 너무 좀 즐거웠고 사실은 요즘 뭐 주말 어떻게 보낼까도 중요하지만 요즘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걸 어디에서 접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들은 홍보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직접 해보고 누군가가 좀 친한 사람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이 프로가 약간 이렇게 대리만족해주고 대신 좀 후기를 좀 주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고 사실은 그 20대, 뭐 30대, 40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실 모르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좀 호기심이 많아요. 요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뭐 소확행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 저기는 어딜까 아니면은 어 저건 무얼까 저건 어떻게 하는 걸까라는 거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 호기심조차도 그 약간 사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런 걸 이제 이세영 씨랑 장윤주 씨가 20대고 30대고 우리 이제 40대잖아요. 그래서 20대 30대에게 좀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했는데 아 진짜 더럽게 모르더라고요 정말. 차라리 라비라 씨가 더 많이 알고 막 그래요. 그래서 방절이네. 예, 그래서 네. 아 이게 나이에 따라서 이게 뭐 그렇게 알고 모르고가 아니구나. 이거는 서로 이제 관심도나 그리고 조금 마음적인 여유, 뭐 금전적인 여유도 필요하겠지만 마음적인 여유가 조금 있어야지 자기 삶에 있어서 좀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걸 더 챙길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저는 이거 주말 사용 설명서가 우리가 뭐 재미나게 대리만족으로 뭐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 같아요. 조금 정보성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왜냐면 꼭 많은 돈을 1회에 나오겠지만 꼭 돈을 주고 해외여행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해외여행만큼 재밌었잖아. 재밌었잖아 미라나. 갑자기 어 라면 씨가 급 피로해지면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제가 그래서 네. 제가 호기심이 아니, 가장 많은 사람이라 제가 첫해 계획을 제가 다 짰거든요. 이거 다 사기입니다. 어. 사기예요. 무슨 사기야 지금. 야 재정 발표에서 무슨 사기야 지금. 예. 아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장에서는 힘들었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좀 많은 걸 보여줘야지 보시는 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빡세게 다녔어요. 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다 하차 선언을 했습니다. 저한테. 아, 제작진한테 한 게 아니고 저한테 이제 우리 톡방이 있는데 하차 선언을 했어요. 언니 더 이상은 못 할 것 같아요. 미란이도 수가 이러면 힘들다. 야. 세영이도 저도 조금 발을 담가봅니다. 라고 이제 아. 쭉 썼는데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봐봐. 응. 3일 정도가 지났을 때 네. 니들은 날 그리워했어. 오. 말 못하잖아. 말 못하지. 정말 예. 솔직히 네. 3일 정도 지나기도 전에 그냥 네. 김숙 씨의 그 모습과 이 웃음 포인트가 갑자기 막 자고 있는데 생각이 나서 혼자 막 낄낄거렸던 적은 있어. 아 맞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다들 그 이후로 잠을 자면서 제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드는. 예. 오, 야. 그런 진풍경이 나옵니다. 네. 예, 예. 거기서 소확행을 느끼시는군요. 네, 네. 아 그럼요. 앞으로도 네. 제가 계속 계획을 짰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계획의 행복을 느끼시는 우리 라미나 씨는 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떠세요? 어떻게 좀 행복감 느끼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거 자체가 저는 뭐 이런 말이 그렇지만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말 리얼리티, 네. 뭐 소확행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연출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출연자이고 그것을 정말 그럴싸하게 표현해주는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예능인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리얼 뭐라고 해서 정말 리얼한 모습이 나와요. 하지만 편집 당할 겁니다. 저 어디 가서 마음에 안 들면 야 이거 뭐야 여러분 오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네. 그게 방송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여기 오지 마세요. 여기 진짜 아닙니다 해도 그건 사실 또 연출을 하는 데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시작할 때 야 요새 먹방이 얼마나 많고 지금 김숙 씨가 하는 게 13개예요. 그중에 겹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먹방도 많고 여행 프로도 많고 어딘가를 소개해주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처음 우리 제작진을 만났을 때도 그냥 우리끼리 가서 놀고 이러는 게 이걸 시청자들이 봐야 돼? 왜 봐야 되지? 우리끼리 낄낄대고 노는 걸 왜 봐야 돼? 이게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근데 어쨌든 그러면 뭐 어떤 지침서가 되어주자. 근데 저는 그래도 나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또 제가 모르는 것이 있고 또 보시는 분들은 이게 처음 보시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 나 여기 왔었는데 아니 여기 와서 왜 여길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또 누군가에게는 또 처음이 될 수가 있고 또 인포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이걸 왜 해야 돼? 이거 이게 재밌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촬영을 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조금씩 바뀌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뭔가 컨셉을 잡고 이렇게 놀러 가는 것도 아 재밌을 수 있겠구나. 저는 그냥 무작정 가서 뭐 부딪히고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야 오늘은 이런 컨셉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도 재미있고 아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 거죠. 언젠가는 장윤주 씨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종 목표 주말 사용소 촬영이 다 끝나면 장윤주 씨가 받아들여진다. 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임하고 계시네요. 우리 끝으로 이세영 씨는 그런 호악행, 행복감을 느끼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번 작품을 통해서 그 노하우를 많이 좀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윤주 언니 말에 좀 공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또 수기 언니 말에도 공감을 하고 미란 언니 말에도 공감을 하고 근데 어쨌거나 그 네 명의 캐릭터가 다 다르다 보니까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미란 언니는 뭐 가만히 쉬면서 먹고 이런 걸 좋아하고 또 수기 언니는 이것저것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거 체험해보고 이러는 걸 또 좋아하고 근데 저도 성향이 뭘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막 언니들이 알려주니까 처음에는 아 그게 뭔데 했는데 막상 하니까 너무 재밌고 제가 제일 좋아하고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여럿이서 여행 다니는 묘미도 있고 여럿이서 같이 주말을 보내면서 놀아도 행복하게 우리끼리 소소하게 잘 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유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기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게 우리 김인하 PD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 주말에는 그냥 마냥 그냥 쉬기 마련인데 조금 이벤트적인 부분이 어디 나가서 논다든지 이런 게 조금 이제 시청자들은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점을 어떻게 좀 보완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네. 네, 사실 저희가 저희도 제일 경계하는 게 늘 이벤트처럼 시청자분들이 따라하지 못할까봐에 대한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 이 가격대면 적당하겠다, 이 가격대는 비싸겠다, 아니면 여기는 너무 가기 힘들겠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매 회차 어떤 이벤트로 어디를 간다기보다는 쉬는 것도 있어요. 쉬는 것도 주말의 일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어디를 가서 뭐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정말 주말에 하는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 사용 설명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더욱 이제 기대감이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님 손을 들어 표해주시면요. 저희가 마이크를 좌측, 우측에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PD님께 또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네 분의 조합이 어떻게 보면 익숙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새롭거든요. 섭외하게 되시게 된 뭐 계기나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각각 네 분을 어떻게 이 조합을 만드신 겁니까? 네, 먼저 김수욱 씨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정말 호기심이 강하고 되게 재기발랄하기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주말을 계획할 때 이 언니랑 같이 놀면 너무 재미있겠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멤버로 가장 먼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라미란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모임 자체가 정말로 저는 친하고 편해야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고 실제 나도 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서 친한 것이 가장 일단 1순위였고 그 두 번째로는 미란 언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재다능하세요. 정말 못하는 게 없고 저희가 새로 뭔가를 시도를 하려고 하면 가장 하시기 싫어하시지만서도 지금도 좀 네. 네, 그러시고 가장 네. 잘해요. 정말 못하는 게 네. 네. 정말 못하는 게 이분은 무엇일까 싶을 정도로 정말 다재다능해서 저희 프로그램에 정말 제일 감초 같은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 그 장윤주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혼일기라는 프로그램에서 원래 먼저 만났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미처 이제 보여드리지 못한 언니의 흥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언니의 다채로운 모습들을 좀 더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윤주 언니가 섭외가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세영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딱 처음 출연자 이름을 들었을 때 굉장히 세잖아요. 이제 파워풀하고 강한 분들인데 근데 이 속에서 어떤 막내 역할을 할 때 좀 기죽지 않고 자기만의 이제 내공과 어떤 이런 강단이 있어서 좀 막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도 되게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이 속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귀여운 매력이 있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 이 네 분의 조합이 이제 완성이 됐고 그 조합이 이제 내일 모레 탄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는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오래 네 뒤쪽에 기자님 가고 그 앞쪽 기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부산일보 김성혁입니다. 저 김숙식 씨 질문인데요. 네. 여기서는 쑥대장이시지만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그 막내로 하고 계시는 게 있잖아요. 그 이영자 씨하고 이제 그 완전히 다른 입장이신데 이제 그쪽 분위기가 이쪽 분위기가 뭐 어떻게 다르다던가 그런 것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지금 앉아 있는 배치가 왼쪽 세 분은 되게 저기 딱 붙어서 앉아 있는데 장윤식 씨하고는 좀 떨어져서 앉아. 아 그러시네요 지금 보니까 많이 떨어지신다 그렇게.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지. 여기가 지금 알죠 절개가 있어 절개. 기자님 예리하신데요. 네. 그래서, 네. 아니 절개 절개. 아 절개구나. 절개 네. 여기 절개가 있어서. 윤주의 포즈 때문에 네. 그래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개입니다 절개. 어깨. 네. 절개 플러스 또 어깨에 걸칠까봐 이렇게 예, 좀 예, 떨어져 계신 거고 그 네. 오해예요. 네, 네, 절개가 있어서 다리를 네. 서로 여기에 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잡지에서도 이걸 스프레드라고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렇죠. 여기 잘못 끼면 얼굴이 네. 이게 여기 끼기 때문에 네. 세 분이 딱 붙어 계셔서 TMI고요. 네. 예. 네. 김승기 씨 어떠세요? 막내와 이제 네. 뭐 대장으로 함께 하시는데 네. 저는 사실 막내가 편해요. 예, 막내는 이제 언니들 이제 하고 있으면 옆에서 그냥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쵸. 사실은 위치적으로는 저는 막내를 좋아합니다. 아... 막내를 좋아하고 집에서도 막내고 그쵸. 제가 딸 다섯인데 제가 막내고 네. 예, 항상 어딘가에서 막내 위치에 있어서 그리고 그 뭐 이렇게 책임감이 없잖아요. 뭔가가 이렇게 막내들은 그냥 이렇게 근데 여기 오면 쑥 대장이 붙는 순간 너무 싫어. 아... 예, 그래서 여기서 대장질을 안 해요. 다행히 안 하고 예, 그냥 여기는 사실은 리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네 명 다 뭐 누가 한 명이 끌고 가는 게 전혀 없고 만약에 첫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그냥 각자 놀아요. 어떻게 보면 각자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이렇게 주제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대처하는 자세가 냈다 다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수기 씨가 그래도 나름 저희 베테랑 예능인이고 해서 사실 저희는 이제 주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면 네? 옆에서 BJ 혼자 하고 있죠. 네. 재영이 혼자 춤추고 있고 언니 이거 보세요 하면서 혼자 가고 있고 저는 이제 하기 싫어서 이렇게 뚱 해가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리드가 되질 않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내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각자 리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예, 각자의 그 기업들이 뭉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 또 기업, 예. 김숙 씨가 막내가 아닌 또 리더로서 또 공동 함께하는 거로서 그것도 함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아까 앞에 있는 기자님도 질문, 네, 시죠, 네. 네, 저는 조선일보 이혜인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저는 김이나 PD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동안 야외 예능이 보통 남자분들이 하시는 게 많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바플레스 유가 생기긴 했지만 이 작품도 여성 이제 분들이 이제 모여서 하시는 거라서 더 좋은 것 같은데 주말 사용 설명서라는 거를 기획을 하셨을 때 뭐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중년 남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처음 기획 때부터 좀 여성 예능을 기획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 그러셨다면 그 이유는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여성 PD님의 또 여성 예능인들의 조합인데 어떠세요, PD님? 네, 요즘 이제 여성 예능이 많은 시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되게 원초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를 생각했을 때 제가 누구랑 노는 게 가장 편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저의 이 여자인 친구들이랑 가장 많이 놀러 가고 그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족 예능도 있고 이제 가족들이 주말을 보내는 법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제 30, 40대 여자들이 가장 많이 뭉쳐서 놀고 그리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새 약간 그룹으로 논다기보다는 남성분들도 어떤 집단에 따라서 이렇게 남자친구들과 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사실 여성 예능이라고 막 엄청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정말 이제 주말에 어떻게 노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누가 모여서 놀았을 때 가장 재미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멤버들도 그 멤버로 이렇게 추가가 된 거고 사실은 뭐 여기에 남성 멤버가 추가가 되거나 게스트가 와도 저는 전혀 무관한 포맷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콕 집어서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성보다는 주말에 주첩을 맞춰다 보니까 이제 함께하게 됐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시간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혹시 질문 있는 기자님 또 계시면 손을 들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질문 드리기 전에 우리 라미란 씨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저는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아까는 뭐 하기 싫었다 뭐 하셨는데 가장 지금까지도 내리게 남았던 장면이 라미란 씨 열창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노래 평소에 노래를 즐겨 부르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어떻게 된 그 상황이세요? 네. 아니 저는 노래방에 가는 거를 되게 안 좋아하고요. 네. 네. 그렇게 노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영상은 아 그거는 저희 이제 뭐 티저 영상 네. 찍겠다고 해서. 네. 그냥 한 거예요. 네. 그것도 네, 저는 원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럼 그것도 사기로 밝혀진 농담이고 워낙 이렇게 또 끼 없는 모습도 하죠. 네, 김이나 PD님. 네. 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니의 캐릭터가 이렇게 말과 행동이 늘 다른 캐릭터예요. 말은 싫다고 하시지만 항상 가면 제일 재미있게 노시는 그냥 하는 거예요. 네. 말과 행동이 다른 캐릭터라고 보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한 줄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라미나 씨가 혼자 속삭임으로 네, 그냥 하는 얘기예요라고 정리해 주셨고 네, 우리 기자님 마지막으로 네, 마이크를 전달 부탁드릴까요? 이쪽에 손 드셨는데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TV 리포트 박기임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PD님이 방금 게스트 추가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혹시 뭐 원하시는 게스트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원하시는 게스트. 이거는 출연진 분들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함께 하게 된다. 뭐 남녀 구분 없이 뭐 친한 분들도 좋고, 아니면 새롭게 알고 싶으신 분들도 좋고, 이세영 씨부터 우리 어떤 분이 혹시 함께 우리 주말 설명서에 오셔서 함께 게스트로 함께 하셨으면 좋으시겠어요. 네. 저는 미란 언니가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게 좋거든요. 그게 저의 행복이기도 하고요. 저는 강다니엘님이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면 정말 재미있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라미안 씨는 어떠세요? 우리 소녀 팬으로서. 저는 이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어떤 누구가 와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연령대별로 또 다양하고 성격도 다 다르고 해서 그러니까 그 어떤 게스트가 와도 또 누군가 어느 부분 맞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재밌게 주말을 즐기다 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말 에브리바디 환영입니다. 네, 에브리바디 환영. 다 흡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우리 김숙 씨는 어떠세요? 제가 뭐 같아요? 제가 뭐 같아요? 라미란 씨를 위해서라면 강다니엘 씨가 맞아요. 왜냐면 아니 이거는 옷이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너무 팬이에요. 엄청난 팬인데 그 라미란 씨는 강다니엘 씨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거예요. 네. 왜냐면 아니 너무 피곤해요. 요새. 너무 바쁘시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방송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시간이 나면 좀 네. 쉬었으면 좋겠어요. 게 낫다. 우리 네. 다니엘이. 이게 진정한 팬의 말씀입니다. 네. 아니 이게 진짜 본심이에요. 예. 그 방송 보면서 응원하는 걸 좋아하지 또 막상 또 눈앞에 나타나면 이분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그래서 그쵸. 그래요. 그리고 저는 그냥 정우성 씨 이유가 있다면요? 한번 뵙고 싶어요. 한번. 네. 네. 다른 이유는 없네요. 네. 예. 아니, 꼭 한번 뵙고 싶다. 주말을 잘 보내고 있는지 걱정이 되네요. 걱정되시죠. 예, 예. 되시죠. 네, 네. 그래서 혼자 조금 집에 계시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우리랑 같이 주말 한번 보내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 한번 해 봅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우리 장윤주 씨는 네. 정말 그 미란 언니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웬만한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랑 세영이보다 훨씬 더. 그리고 가사까지 다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아이돌 그 정말 그 그룹들 언제나 그 환영이고, 근데 그 상상이 안 가요. 게스트분들이 이제 저희 네 명과 함께 어우러져서 과연 어떨까 아직 해본 적이 없어서 상상이 안 가는데, 저 역시도 네 일단은 그리고 우리 라미란 씨 아무래도 그 중간중간에 항상 보면 그 1998의 그 장면이 떠오를 만큼 그 약간 연기 같은 그런 단막극을 항상 연출하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진열 씨 한번 보고 싶어요. 유진열 씨까지. 네, 알겠습니다.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질지 우리 김이나 PD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끝까지 참석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세영 씨부터 한 번씩 우리 기자님들께 끝인사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작품에 막내로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즐겁게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아미나 씨. 네, 뭐 예고편은 다 모아놔서 재밌어 보이는데 막상 본방을 보면 어떨지 저희도 되게 궁금하고 기대가 되거든요. 네, 기대되는 것만큼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김이나 PD님 믿겠고 저희 잘 돼서 정말 추운 겨울에도 또 내년 따뜻한 봄에도 또 다시 뜨거운 여름이 오더라도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라면 씨 얘기 듣는데 정말 보고 싶은데요. 네, 진짜 진심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 들었습니다. 무조건 꼭 예. 가야겠습니다. 본방을. 네. 매회 이렇게 진지한 모습이 또 보이거든요. 라면 씨.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멤버들이 매회 하차 선언을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많은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조금 힘들게 찍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우리의 리얼한 표정이 살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것들은 정말 좋게 표현이 되고 어떤 것들은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하는 정말 예, 그 리얼한 표정이 있으니까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창윤주 씨. 네, 드디어 이렇게 또 네, 첫 방송이 바로 내일 모레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일지 또 대중들에게 또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역시도 참 궁금하고 또 기대하는 바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자님들 또 좋은 글 많이 써주시고 또 예쁜 사진도 많이 올려주시고 해서 우리 프로그램이 미라언니 말대로 요즘에 이렇게 바로바로 사라지는 시대잖아요. 일단은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네, 계속해서 정말 시즌2, 시즌3 또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주말 예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주말 사용서로 우리 첫 입봉하신 우리 김이나 PD님. 네, 처음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이 언니들의 그런 표정이 엄청 다채로운데 그 표정 하나도 편집되지 않고 실제로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얼함을 좀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팀이 제어의 입봉작이다 보니까 평균 연령 서른으로 굉장히 어린 팀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친구들과 함께 되게 열정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네 분의 출연진분들과 우리 김이나 PD님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고 퇴장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TVN 주말 사용 설명서 제작 발표회 마지막 끝 인사드리고 오늘 수업을 가담하도록 할까요? 네,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네. 제가 할까요? 예. 네. 주말 사용 설명서 내일 모레 첫 방송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저희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나, 화이팅 한번 하고. 네. 우리 그거 있어요. 우리 네. 공식 그 하나 있거든요. 예. 제가 이걸 제일 싫어해요. 라미란 씨 가장 제일 싫어하는 공식. 건데. 네. 예, 요거 한번 할게요. 네. 예. 해주시죠. 자, 주말 사용 설명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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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이!
강요하진 않아요. 부담 없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